너무 전문가스럽게 메이크업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면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되게 힘드니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방법이 제가 동남아시아 모델분들한테 제가 피부 표현해줄 때 이런 방법을 좀 꿀팁을 많이 써주고. 자,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구벅. 이번 컨텐츠는요, 여러분들 이제 다가오는 봄철, 지금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그래서 피지량도 되게 많고, 그 유분감이 조금 도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셨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바꿔줘서, 베이스를 짱짱하게 지켜줄 수 있는 뽀송뽀송한 피부 표현, 그런 것들을 되게 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요. 마스크 때문에 또 베이스가 많이 깎여나가고, 또 닦여나가고,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속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그런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생얼로 지금 이게 딱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고요. 자, 지금부터 베이스가 짱짱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꿀팁들 여러 가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고요. 이 컨텐츠가 끝나고 이 컨텐츠를 좀 따라 하신다면은 올 봄부터 여름까지 여러분들 짱짱하게 지킬 수 있는 베이스 메이커 여러분들 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봄철이 들어가게 되면은 피지 케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피지 케어가 왕성하기 때문에 모공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모공이 커지면서 도드라지면서 그러면서 그 모공만 도드라지느냐? 아니죠. 모공이 도드라지면 어떻게 돼요? 같이 동반되는 게 얼굴 처짐이에요. 그래서 모공을 잘 케어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초 케어를 굉장히 간단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런 봄 시즌이 다가오면은 위치아젤 토너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로즈워터 성분하고 그 다음에 위치아젤 성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 그게 바로 AHC 허브 솔루션 위치아젤 토너라고 있어요. 가성비 끝장이고 굉장히 커요. 모공이 좀 넓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치아젤이라든지 아니면 로즈워터 성분을 좀 쓰시는 게 좋아요. 모공 청정을 해줬고요. 많이 바르면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냥 크림 하나만 발랐습니다. 크림은 이거는 제니하우스에서 트러플 퍼밍 크림이라고 있어요. 이 아이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피부 표현 자체를 굉장히 실크처럼 만들어줘서 요즘 데일리로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바르면 흡수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피부 장벽을 딱 지켜준다는 느낌이 들고요. 바르면 굉장히 산뜻해집니다. 뭔가 실크 감성인데 그 건조한 실크 감성이 아니고 겉에는 실크처럼 이렇게 딱 변하니까 굉장히 산뜻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기초 케어를 이렇게 두 가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선크림은 제가 이걸 썼어요. 에센 허브 티트리 그린 선 에센스.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이 강추해드렸던 그런 아이죠. 이 아이가 티트리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선 에센스의 느낌처럼 이렇게 에센스처럼 되게 산뜻하게 발려요. 엄청 산뜻하게 발립니다. 정말 요렇게 요런 퍼프로 살짝 이렇게 눌러가면서 진피층에서 놀아다니는 불필요한 유분감을 살짝 이렇게 없애주세요. 스타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강추해 드릴게요. 건성이신 분들이에요. 스타터가 훨씬 프라이머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건성이신 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청담 29 H2 하이드로젠 메이크업 스타터 이거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완전히 에센스에 그냥 물이에요. 물인데 파운데이션을 촥 빨아들인다는 그런 느낌까지 드는 아주 좋은 녀석이에요. 수소 성분이 있어서 이걸로 저는 매직 스타터를 많이 바를 필요도 없어요. 얘는 그냥 요만큼만 바르셔도 돼요. 자, 이렇게까지 발랐고요. 굉장히 쫀쫀한 느낌까지 드는 아이예요. 근데 이게 막 끈적거리는 쫀쫀함이 아니고 뭔가 수분감이 확찬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굉장히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춰졌다라는 느낌까지 드는 아주 그런 녀석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메이크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셀프 뷰티 에디터스 픽 글램업 메이크업 픽서 요거 여러분들 요거 요거 이거는 이렇게 안개 분사고요. 내가 여태까지 써본 중에서 건성인 사람들은 픽서 잘못 쓰면은 또다 뜨거든요. 여태까지 쓴 픽서 중에서 되게 좋은 것들도 많지만 가성비 값으로는 셀프 뷰티 에디터스 픽 얘가 괜찮은 것 같아요.
건조해지지가 않아요. 되게 글로우하게 픽서가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굉장히 잘 갖고 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 여러분들 그 퍼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퍼프가 있으면은 퍼프에다가 물을 적셔서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물 대신 픽서를 이렇게 적셔 놓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들어갈게요. 자, 베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건성이신 분들은 글로우, 제가 오늘 쓸 거는요 페라. 이 파운데이션 되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글로우기 때문에 요런 걸 발라도 좋지만 약간 조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니스프리 마이 파운데이션 올데이 롱이에요. 요게 굉장히 지속력이 오래가고 정말 밀착력이 되게 좋은 아이잖아요. 근데 얘만 혼자 단독으로 쓰기에는 건성이신 분들은 되게 겁이 나고 두렵고,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은 정말 오랜 지속력이 있지만 건성이신 분들은 떠 보여요. 네, 그래서 메이크업 한 티가 나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 너 메이크업 떴어, 수정해 라는 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요. 근데 뜬 건 아니에요. 근데 떠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밀착력에다가 요 글로우를 섞어서 써주게 되면은 금상첨화고요. 여기에다가 피부 보정을 조금 예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서 AHC 인텐스 컨투어 밤이라고 있어요. 이 아이는 비비크림으로 나와 있어요. 성분이 굉장히 착한 아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피지량이 올라가면은 그 피지를 누가 관리해 주느냐, 이런 파운데이션이 관리해 주느냐, 아니죠, 의약용품으로 나오는 비비크림이 관리해 주니까 이 비비크림은 여러분들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비크림, 그 다음에 페라 글로우 파운데이션은 정말 소량만 섞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살짝 매트한 이런 올데이 파운데이션을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 헤라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2로 한다면은 이니스프리 파운데이션처럼 이렇게 매트한 거는 1, 그 다음에 여기 비비크림도 2,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잘 섞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 픽서 뿌린 우리가 잘 해놨잖아요. 요걸로 이제 두드려 주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팡팡 두드려 주세요. 그냥 자, 이렇게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끝내봤는데요, 여기에 약간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하고 글로우한 파운데이션, 거기다 모공을 조금 가려줄 수 있고 홍조를 가려줄 수 있는 기능성인 비비크림까지 같이 섞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는 파운데이션 말고 조금 더 피부 표현이 예뻐졌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까는 제가 조금 붉은기도 많았고 노란기도 많았는데 그거를 잡아주는 게 솔직히 비비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지량이 조금 많아가지고 번들거렸잖아요. 그거를 싹 잡아주는 게 바로 이렇게 이런 베이스를 깔아주게 되면은 하루종일 오래 지속하고, 그 다음에 그 비비크림 때문에 다크닝도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파우더를 칠해야 되겠죠? 파우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거 그냥 파우더 팡팡팡팡 바방팡팡 바방바방바방 바방팡팡 그리고 나가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밀가루 반죽처럼 막 이렇게 되고, 막 나중에는 그 파우더 때문에 건조해져서 갈라지고, 막 뭔가 이렇게 어머 내 얼굴에 밀가루 반죽이, 어머 나 수제비 좀 해먹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드시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의 꿀팁은 뭐냐면, 피부 보정에서 여러분들 파우더에서 펄이 들어가 있는 그런 파우더들 요즘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살짝 믹스해서 쓰게 되면은 지속력이 하루 종일 가면서 뭔가 이렇게 브링브링 빛나요. 근데 이거를 전체 다 섞어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사이버 인간이 돼요. 이니스프리 포어 블러 파우더, 요거 진짜 여러분들에게 강추시켜 드렸잖아요. 이 성분이 제가 왜 요즘 시즌에 쓰기 딱 좋으냐, 얘가 여러분들 민감하신 분들도 써도 괜찮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파우더예요. 다른 파우더들은 쓰게 되면 건성이신 분들은 답답하거나 뭐가 요철이 두드러지거나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를 쓰면 그런 게 없어요. 자, 코 있는데 그 다음에 요철 두드러지는 데 있죠, 여기 여기다가 살짝 눌러가면서 이렇게, 그리고 눈두덩이, 그 다음에 측면만 일단 이렇게 건드려 줄게요. 많이 해주실 필요 없어요. 절대 파우더는
고정한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게 되면은 나중에 다 떠요. 네. 파우더가 그래서 정말 한번 여기다 펌핑해 준 걸로 털어가면서 얘를 살살살살 이렇게 털어가면서 그냥 발라주세요. 꾹꾹 눌러가면서 요철 있는 부위 있죠? 여기는 여기는 눌러가면서 발라주시고요. 나머지는 살짝 이렇게 털어주세요. 얇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샘물 뷰티에서 핑크 글로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얘가 파우더예요 여러분들. 파우더인데 이렇게 보이시려나 모르겠어. 요 핑크펄 파우더 있죠? 요거를 아까 이니스프리 그 포어블러 파우더 여기에다가 이니스프리 포어블러 파우더가 2라면은 이 펄 파우더는 1의 비율로 되게 극소량을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안 그러면 되게 사이버틱합니다. 자, 요런 작은 브러쉬 있죠? 작은 브러쉬에다가 충분히 먹여주세요.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미 파우더를 되게 얇게 한번 깔아줬잖아요. 근데 되게 텁텁해 보일 거예요. 이 아이를 좀 튀어나와 보이고 싶은 부위. 자, 어디?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눈 요철 있는 데 있죠? 여기를 눌러가면서 이 아이를 살짝 눈가를 밝혀주면서 글로우하게 빛이 여기서 들어오게끔 이렇게 이렇게 꾹꾹 눌러줘 가면서 쓰시면 되게 좋아요. 다른 파우더 있는 데는 조금 없어질지언정 이 펄 있잖아요. 펄 파우더를 같이 써준 데는 진짜 하루 종일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큰 브러쉬 있잖아요. 요 브러쉬로 다 됐으면 그냥 털어내세요. 이렇게 해도 뽀송해지는데 광이 흐르는 되게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이 돼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파우더까지 다 칠해줬어요. 파우더를 칠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뽀사시하면서도 되게 예쁜 피부 표현이지만 텁텁한 느낌은 없죠. 텁텁한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아까 픽서 있죠? 픽서를 듬뿍 칠해주세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말려주시면 돼요. 말려주시는데 저는 좀 빨리 말려야 되기 때문에 부채질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매트하게 뽀사시한 피부 표현을 메이크업을 위주로 하실 때는요 글로시한 립스틱보다는 이런 매트한 립스틱이 되게 잘 어울려요. 여러분들 살짝만 바를게요. 자, 건성인 사람이 이렇게 아기 피부처럼 이렇게 파우더를 칠했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네, 하이라이터 절대 안 했어요. 하이라이터를 절대 안 했는데도 은은한 광이 돌면서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 방법이 제가 그 동남아시아 모델분들한테 제가 피부 표현해줄 때 이런 방법을 좀 꿀팁을 많이 써주고 메이크업 기술 노하우를 제가 몇 년을 그 동남아시아 다니면서 그분들 메이크업 해줬을 때 베이스가 가장 안 무너지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지금 시즌에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어떤 꿀팁? 미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짠 한번 켜봤습니다. 어떠셨나요?